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날, 우리가 몰랐던 네 가지 상식들. 어떤 상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설날의 어원과 유래는? 사전적으로 음력 1월 1일, 새해의 첫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어원은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낯설다, 두 번째, 선다, 세 번째, 선다 라는 뜻의 옛말이 어원이 되었다는 설.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 때 이미 설이라는 말을 널리 쓰고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9대 명절 중 하나로 조선시대에는 4대 명절 중 하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정과 구정의 차이는? 한국은 옛날부터 농경 사회로 태양력이 아닌 음력을 근거하여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1896년 일본의 압력으로 태양력이 도입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 체계에 맞는 양력설을 새롭고 진취적인 것이라 하여 신정이라 부르고 피식민지인 한국인들이 쇠는 음력설을 오래된 것이라 하여 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양력설만 공휴일로 지정하였는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세시풍속인 음력설을 고집하였습니다. 1989년 정부에서 음력설을 설날이라 명명하고 3일간 휴무를 주고 양력설에는 하루의 휴무를 정해 지금의 신정과 설날 연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정은 1년의 시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설날은 전통적인 상징성이 지속되어 설의 이중체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날에 떡국을 먹는 이유는? 설날 음식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떡국입니다. 가래떡을 타원형으로 썰어 장국에 끓이는 것으로 흰색 음식으로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천지만물의 부활신생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뜻이 담긴 것입니다. 새해 첫날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가짐을 갖고자 했고 순수무구한 경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 그 밖에 설날 상식, 복조리.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엮어 만든 조리를 벽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복조리라 합니다. 조리쌀을 이는 기구로 그 해의 행운을 조리로 이뤄 취한다는 뜻입니다. 떡국의 의미, 가래떡을 길게 늘여 뽑는데 이는 재산이 쭉쭉 늘어나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가래떡을 동전처럼 둥글게 써는 이유는 그 모양이 마치 옛날 화폐인 엽전의 모양과 비슷해 새해에 재화가 풍족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꿩 대신 닭, 원래 떡국은 꿩고기를 재료로 썼으나 꿩고기가 없는 경우 닭고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떡국은 나이, 떡국은 첨세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나이를 물을 때 몇 살이냐 라고 묻기보다는 떡국을 몇 그릇 먹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설의 어원이랑 그 떡국의 의미, 모양 이런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처음 알았어요. 신기했어요. 저는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걸 처음 알아서 저도 그거 남들한테 좀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척도 좀. 꿩 대신 닭이 뭔지 알아? 며칠 있으면 설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떡국 의미 오늘 알았으니까 많이들 드시고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날 구정은 네.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좀 많이 못 모이겠죠. 네. 내년 이맘때는 다들 행복하게 맞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